오늘의 대결은 원피스에 등장하는 두 캐릭터인 밀짚모자 루피와 흰수염 해적단의 3번대 대장인 다이아몬드 조조와의 승부가 되겠습니다. 고무고무 열매 능력의 소유자로 몸이 늘어나거나 부풀려 공격과 수비를 해낼 수 있으며 기어 시리즈의 무장색까지 대해 현재 15억의 현상금이 달려있는 해적으로 기어 포스를 사용해 도플라밍과 백만 해적단의 3장 성질 최강인 카타프리를 무찌르게 당했습니다. 초인기인 바짝바짝 열매 능력자로 속칭 다이아몬드 조지라 불리며 세계 최강의 검사관의 참격도 막아낼 수 있는 단단함 그 자체의 방어력을 보여줬고 순수 완력도 엄청나 마린포드 광장을 빗어풀 수준의 얼음덩어리를 던질 정도입니다. 덩치와 다르게 매우 민첩해 크로코다일과 흑군 전대장인 아오키즈에게 순식간에 유효타를 날리기도 했습니다. 물리공격에 크게 피해를 입지 않는 고무인간 루피와 마찬가지로 물리공격이 잘 통하지 않을 방어력의 다이아몬드 조조 알승도는 어떨까요?